바나들이 여기 여자에게 항상 도움을 주고 싶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. 왜 그래? 오늘따라 좀 피곤해 보이네. 아니, 집 정리한다고 물건을 다 꺼냈더니 난장판이 된 거야. 치우느라 너무 힘들었어. 내가 좀 가서 도와줄 걸. 부르지 그랬어. 안 돼. 난장판 된 집에 어떻게 불러. 왜 못 부를까? 왜 못 부르지? 나 이거 막 난장판은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요. 그렇다면 난장판은 어디서 온 말일까요? 같이 알아보러 가실까요? 출발! 우리말 여행! 조선 후기의 과거 시험장은 매우 무질서하고 난잡했다고 전해지는데요. 그래서 과거를 보는 마당에서 선비들이 질서 없이 들끓어 뒤죽박죽이 된 곳을 난장이라고 했죠. 그래서 난장에 판을 덧붙인 난장판은 어지러운 과거장에서 유래돼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곳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하게 된 겁니다. 우리 바다